이것이 남쪽 계단에서 왔을 때 통과가 됩니다. 네, 이곳은 동쪽 계단, 관광객들 입장했을 때, 그 계단으로 올라왔을 때, 그 통로, 그 현관입니다. 오전이랑 오후랑 빛 자체가 틀리다 보니까 분위기가 더 달라 보입니다. 저기 2층에 이제 둥그게 다돼 있는 저기 난간 저거는 다 나무로 됐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집주인 식구들은 저 난간에서 다 안에 내부를 다 둘러볼 수 있는 거예요. 아까 가이드 설명하는데 들어보니까 저것도 테라스 안, 집 내부에 있는 테라스인 거예요, 말하자면. 저 보면 가운데 네모나게 해서 커튼 있죠? 그 불빛인데 저기가 지하에서부터 2층까지 올라가는 달팽이 모양으로 된 계단입니다. 네, 계단 하나를 살짝 이렇게 가까이서 구경하면요. 아, 여기는 나무 계단이네요. 그죠? 예, 지하에 부엌이 있답니다. 그거 이집 사람들 부엌이겠죠? 1층은 안 들어오고요. 바로 2층으로. 네, 계단, 네, 나무 계단 있네요. 네, 계단 아랫부분이에요. 아, 달팽이만 빵긋빵긋 들어가죠.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집주인은 늘상 밖에 제 테라스, 자기들 살고 있는 집 테라스에 넣어서 보면 아래에 모두 그림들을 다 감상할 수 있는 거예요. 프레스코. 예. 벽합니다, 다 이게. 이쪽은 또 계단이, 이거는 대리석으로 되어 있네요. 지하에서부터요. 그래서, 이거는 돌계단인데요. 상당히 아름다워요. 상당히 아름다워요. 보이세요? 돌계단이에요, 돌계단. 여기도 계단이 있는데, 그러니까 계단도 4개가 됩니다. 계단도 4개가 돼요. 여기도 돌계단이네요. 지하에 있고요. 지하에서 2층으로 바로 올라가는 돌계단입니다. 예쁘네요. 나머지 한 계단은 문은 닫아놨어요. 그래서 저기 2층 계단이랑 갈 수가 있겠죠? 네. 아름답습니다.
아, 천장에 내가 한가운데는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체조에서 뱅글뱅글 돌고 있어요. 여기 딱 정가운데인데. 예, 여기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기서 보면 완전히